울산 여성회관 3층 강의실. 40대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주제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대화법. 자, 여러분 혹시 주말 잘 보냈어요? 날씨 좋죠? 이런 질문 자주 하시나요? 강사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늘 습관처럼 붙이는 말들이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사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뭐예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뭐예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죠. 나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늘 던지던 질문들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단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상대방을 알고 싶다면 상대방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저녁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했다. 늘 똑같은 질문 대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철수야,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였어? 오늘 저녁 식탁은 어색함 대신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찰 것 같았다. 맞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관심사나 상황에 맞춰 질문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남편이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많다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예요? 또는 주말에 축구 경기 보러 갈까요? 와 같이 축구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요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 또는 미술 학원에 다녀보는 건 어떨까? 와 같이 그림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하면 상대방은 더욱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뿐만 아니라 동아리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운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질문하면 회원들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동아리 활동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사님께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질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구나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혹시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정말 재미있었겠다.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어? 또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겠네? 와 같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가족, 친구, 동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 에어컨 아래서 성주 참외를 먹으며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